글하! 여러분 반갑습니다. 세글자입니다. 서리도 같이 자리를 했습니다, 여러분. 다들 공지를 좀 보셨을까요? 이제 스튜디오가 완성이 되었으니까 숨겨왔던 것도 공개하겠다 이러면서 제 아이템을 올려놨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질문 중에 언제 가져왔는지도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크크크가 분명히 매물이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갑자기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다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았어요. 그 판매자분이 닉네임이 오파 대실할래 님이셨습니다. 아, 결론적으로 그분을 만났습니다. 그분과 미팅을 했어요. 근데 그분이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메린이셨어. 그 막 좀 어그로끌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. 근데 진짜 가격을 몰라서 정말 물어봤던 거고 진짜 게임을 안 하시더라고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걸 왜 돌리셨냐면 그 뭐 좀 1, 2년 전 게임하던 아이템을 그대로 들고 계셨대. 그래서 팔아갖고 어차피 이거 팔아서 뭐하겠냐 한 천억 좀 나오셨는데 크크크 대란이어서 이제 그냥 돌린 거야. 근데 그게 150만 원만에 뜬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떴는데 뭐 시세도 모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이제 저한테도 연락이 왔었어요. 저는 연락이 왔는데 저는 그냥 그 연락을 솔직히 말할게요. 씹었습니다. 제가 살 수가 없었던지라 그냥 다른 분한테 파시겠거니 하고 저는 이제 연락을 아예 안 했습니다. 근데 이분께서 한 번 더 나한테 연락을 하신 거야. 방송까지 찾아오셨었어. 그래서 이제 가격을 얼마 말씀하셨냐면 1조에 들고 왔습니다. 1조. 1조. 페널티 이런 게 아니고 이분이 궁수장갑을 돌린 이유가 제 방송을 보고 계셨대요. 그래서 궁수를 돌리고 나중에 뜨면 글자님한테 팔아야지 라고까지 생각하고 있었대.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던 거야. 그래서 저한테 팔고 싶은데 제가 안 산다고 하니까 이게 상황이 좀 애매하게 돼버린 거지. 가격 조율이 다른 궁수분하고 안 된 거야. 막 1조 8천억 부르고 그냥 장난으로 던졌던 분이야. 그냥 메린이니까 가격대를 맞출 수가 없었던 거죠. 아 이거 힘들다. 본인도 힘들다.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들다. 저한테 다시 한번 연락을 하신 거야. 그때 마침 그 이거 미팅 잡혔다 얘기도 안 했거든요. 대표자님 근데 그 마침 그때 얘기하시는 거야. 그래서 저는 이 아이템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아이템을 이미 저는 가져왔었어요. 11월 1일에 이미 저한테 이미 와 있었습니다. 이 미팅이 끝나고 판매자분이 그냥 가져가셔라. 저 이거 갖고 있어봤자 저 안 쓴다. 할부로 가져가셔라. 그렇게 된 거예요.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하나 더 있습니다. 지금부터 이제 판매자분 동생분이라고 얘기를 드릴게요. 이제 친형분하고 동생분께서 자영업자세요. 딱 하나 제안을 하시는 거야. 혹시 괜찮으시면 그 홍보를 좀 해주시면은 그만큼은 또 금액을 마이너스 시켜드리고 싶다. 저는 글자님의 브랜드 가치를 가져오고 싶다. 그래서 저를 팔았습니다, 여러분. 저를 팔고 갖고 온 게 지금 보실 이 크크크입니다. 저를 팔아서 가져온 에테 크크크. 그럼 어디에 팔았냐? 대체 그분들 어디 자영업이냐? 지금 바로 입고 있는 여기 UFC 의류입니다, 여러분. 스타필드 수원점에 입점해 있는 사장님이시고요. 이게 좀 생각보다 좀 유명하더라고요. 이런 옷들이에요. 좀 편리하게 죄송합니다. 입을 수 있고 운동할 때 입을 수 있고 방금 와서 그런데 옷도 있고 각종 있어. 이따 저는 여러분 제 몸을 팠다는 게 좀 웃기니까 아니 절 판 거 맞아요. 절 팔았습니다. 절 팔고 사온 거 맞습니다. 이거 어쩔 수가 없었어. 나는 내가 날 팔아서 사고 싶었어. 자 지금부터 자 이건 중요합니다. 수원 스타필드에 UFC가 입점해 있습니다. 우리 구독자 인증을 해주시면 20%까지 할인을 준대. 난 왜 그런지 모르겠어. 내가 이거까지 안 하셔도 된다 이랬는데 20% 할인까지 해주신다는 거야. 그리고 계약에 또 맞춰주시는 우리 사장님한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글로그를 찍으러 갈 거예요. 혹시 그러면 그때 제가 미리 공지 드리고 제가 오시는 분들은 뭐 사진 찍어드리거나 뭐 이렇게 사인도 해드려도 되겠냐 이러니까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때 만간에 이제 제가 공지 올리고 UFC 매장에서 글로그 찍으면서 제가 인사드리고 또 원하시는 것도 해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혹시나 이때 한번 매장 오실 분들 제 공지 보시고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정말. 일단 형 어제 네. 평생역에서부터. 자 옷 한번 보실래? 아 옷이 생각보다 괜찮아. 이 뒤에 이렇게 돼 있어요. 보여요? 자 옷이 이렇게 돼 있는데 아 내가 좀 약간 모델이 좋잖아. 근데 얼굴은 가려줄게.
얼굴은 보이면 조금 깨니까 얼굴은 가려줄게. 아 모델 워키가 보여줄까? 딱. 아, 좋다. 딱 한번 이거 한번 써봐. 딱 쓰면은 어 요런 느낌. 딱 이렇게 약간 뒷골목 JM 느낌 나지 않냐? 새거새아어왜 이렇게 뭐가 걸거치는 데 상표가 있었구나. 홍보 좀 할게. 홍보 한 때니 유가 광고 끝나면 당근 하려고 하는 거예요? 무슨 설아 들켰다. 좆됐다. 자 그러면은 우리 글로우 찍을 때 한번 혹시나 방문하실 예정 있으신 분들은 꼭 와서 제가 옷 이렇게 대드릴게요. 저도 같이 사고. 파티원들도 크크크 가져온 거 아무도 몰랐나요? 아무도 몰랐습니다. 왜냐면 제가 아이템을 여기다가 냅두고 노가다 목장갑을 모르게 놨었거든. 이거 지금 모르고 오늘 급하게 내가 시프글러브로 바꿔놓은 거야. 그래서 이렇게 여기 샀어. 아 씨발 되돌리는 게 맞다. 있었지 이제. 여기서 팔잖아. 아 나 생각 신경을 아예 난 생각도 못했네 저거를. 여러분 딱 요거 한 번만 하면 안 돼? 장갑 판매자 해주신 동생분께 감사하다 인사 한번 해드릴 겸 통화 한 번만 하고 진행하자. 받으실까 모르게 받으실 거. 아 네. 대실님. 아니 안녕하세요. 네. 네. 아 오늘 그 공개했습니다. 제가 드디어 갖고 온 걸. 그래도 이렇게 좀 감사 인사 좀 드리려고요. 아 저는 뭐 글자님은 잘 되신다면 일단 시청자님들이 좀 재밌어야 될 건데. 네. 저는 그 재미를 느끼고 싶습니다. 네. 아 재미를 보고 싶으시다면 제가 이거 돈 안 드리면 재미있지 않을까? 아 그렇죠. 뭐. 어 그럼 돈 안 드려도 되나요? 하세요. 네, 글자님 편하대로 하세요. 뭐 글자님 어차피 저희가 샀으니까 그만큼. 아 맞네. 오셔서 사이즈부터 교육을 조금씩 조금씩 해서 문제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조금 교육을 시켜드리면 되지 않을까요? 맞네. 내가 지금 여기 소속이 된 거지 지금. 네, 저희 지금 그 명찰도 만들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. 뭐 명찰까지? 네, 아니 뭐. 아 열심히 벌어서 빨리 갚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 네, 글자님 좋습니다. 아 농담이고 대신님 감사드려요. 또 이렇게 통화만 유쾌하게 받아주셔서. 아 아닙니다, 글자님. 뭐 일단은 장갑 선갑에 네. 잘 강화하셔서 네. 재밌는 컨텐츠 좀 많이 좀 부탁드릴게요. 아 알겠습니다. 저 이거 만약에 너무 많이 터지면은 연락 네. 한번 드릴게요. 열심히 팔겠습니다 그동안. 감사합니다. 네 들어가세요. 네 나중에 연락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잠깐만 내가 만약에 잠깐 지금 따져보자. 2천만 원을 계산하면 때려보자. 우리가 지금 그냥 캐시로 지금 그냥 만 원 때리고 최저시급 정도로 근데 2천만 원을 벌려면 나누기 24 3개월을 씨발 그냥 풀로 일해야 되네. 와 빡센데. 나 이거 솔직하게 말할게. 나 혼자 이거 매번 접속하고 읽기 할 때마다 혼자 계속 보고 있었어. 이게 내 거란 이러면서 그냥 읽기 할 때 뭐 어떻게 하는지 알아? 혼자 이렇게 딱 켜놓고 이러고 봐. 넷플릭스 이런 거 볼 필요 없어. 이거 봐. 진짜 와 루나소면 최초의 크크가 저한테 왔다는 게 진짜 입이 근질근질한데 어떻게 참았냐고요? 요거 하나는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. 여러분 어제 올라간 영상 혹시 기억하십니까? 크크크를 존나 외치거든요. 빨리 얘기하고 싶은데 못하는 제 울부짖음. 크크크 외치면서 존나 막 이러면서 약간의 복선이었어. 복선 왜 크크를 외치고 있겠습니까? 자 그럼 이제 여러분 맛보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? 크크크를 가져왔으면 뭐라도 또 한번 해봐야지. 뭐 볼까? 뭐 할까? 뭐 보고 싶어? 나 지금 매소 있는 거 다 끌어올게 지금. 그러면은 강화 한번 하자. 림보 뽑기도 만들어놨어. 강화권? 어? 야 18성 강화권 더 싼가? 100억? 100억인데 18성은 못 만들겠냐? 라고 하면 안 돼요. 젖됐다 이거. 아 이미 스노우 굴렸다. 아 그래 해보자. 난 내 감을 믿어. 아니 슈발 뭐야? 와 30억까지 지렸다 이거. 어 근데 못 받겠는데 이거? 잠깐만. 아 짬처리 오면 다 팔 수 있는 것들이에요. 선물입니다. 몇 개야 이거? 주신 게? 2000개? 여러분 솔직히 인간적으로 좀 맛은 보자. 한 1500개까지만 돌려볼까?
아, PC방 시간 역대급일 거 여러분 처음 볼 걸요? 만 시간. 혹시 더 필요하세요? 아, 형 여기 더 올라는 갑니까? 2만 시간. 저 여기 노예로 불러 주신 건가요, 혹시? 야, 이게 충전이 잠깐만 계산기 때려 보자. 2만 시간이면 2만씩 곱하기 그냥 1,200원 계산해 볼게. 2,400만 원. 아! 이 개정파입니다. 여러분. 야, 이거 팔면 크크 할 수 있어. 크크크. 사장님 당근에 올라오면 전주 아십시오. 오케이. 가자. 약속대로 크크 갑니다. 강화. 오케이. 매서 빨리는 거는 잡도 없고. 오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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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슈발? 뭐지? 자, 이거면 여기서 18성 만들어야 돼. 나쁘지 않아. 이러면 딱 기대값이야. 지금 18성 강화가방이 100억이거든요? 딱 기대값만이 온 거예요. 갑니다. 아, 까비. 괜찮아. 결론적으로 그냥 어차피 갈 팀은 가는 거고 못 갈 팀은 못 가는 거니까 나의 피 같은 돈이 다 나간다고? 아니야, 터질 거 생각할게. 어차피 스페어 하나 있으니까 터질 거 생각하겠습니다. 이거 리얼 아니야? 나의 선택을 존중해줘. 18 가자마자 19 찍어볼게. 아! 진짜 터지는구나. 씨발 새끼. 괜찮아 괜찮아. 파방 안에서 여러분들 더 강화할 수 있는 겁니다. 파방에 쓰면은 이거 지금 이미 돈 다 빨렸어. 아니 파방을 한 거야. 이거 17성에서 18성만 터진 거 아닙니까? 어? 잠깐 터지면 잠깐만. 아, 만 터지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. 아니 지를 수도 없잖아. 이거야 뭐 환불을 지른다지 이런 건 못하잖아. 아 맞네. 어제 이게 스타버스 이벤트였던지라 지금 메모리 없을 수도 있긴 하겠다. 없는데? 혹시 뽑기식 100억에 지금 당장 80분 안 계실까요? 제가 10억 더 얹어서 사겠습니다. 제 전대산 103억 드리겠습니다. 에테 아처전과 104 뭐야 이 사람 104. 아니 왜 그러십니까? 104억을 왜? 오 감사합니다. 강화는 지금 하지 말자. 이거 매물 풀릴 때 돌리자 여러분. 터지면은 뭘 할 수가 없어서 추억부터 한번 뽑을게요. 자 200급 이상 바라보고 싶어요. 190도 돌리냐고? 키값 해야지. 키가 2m인데 밤 10시 이후 미성년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 청소년 여러분은 사용을 종료하시고 귀가해 주십시오. 아, 죄송합니다. 이게 PC방에서 보니까 아니 이게 아, 나 나갈게요 여러분. 아, 저 청소년이라 죄송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글바. 왜 갑자기 20년 시간. 젊어지셨습니까? 키키키키욱. 20년이요? 카운트다운 10 9 8 7 6 5 4 3 2 1 해피 뉴이어를 왜 외쳐요 씨. 괜찮아. 오늘 이거 두 번 터졌으니까 그냥 액땜 했다고 생각하자. 액땜. 일단 강화는 장갑 매물들이 좀 나오면은 그때 지르는 걸로 하고요. 계속 이거 만들어서 진캐랑 수로 대결까지 가보도록 할게요.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. 첫 공개를 했으니까 이뻐지게 만들어드리는 모습으로 영상에 다 담아드리도록 약속하겠습니다. 글밤.